44번 문제. 이제 A-5B를 계산하고 있네.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의 다항식과 B 다항식을 구한 다음에 대입하면 되겠어.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서술형이잖아. 우리 서술형 답 이쁘게 적는 것도 연습하자. 오케이? 웃던 때고 답만 맞히면 안 되지, 우리 친구들. 오케이? 보겠습니다. A-B의 식이, 그렇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2Y 제곱. 이걸 1번식이라고 하자. 오케이? 서술형 적을 때. 그 다음에 2A 플러스 B는, 그렇지, 동료한테 덧셈 뺄셈 하니까 차수를 말려. 여기다 이쁘게 적어주는 게 좋아. 알았지, 우리 친구들? 어차피 연립은 덧셈이나 뺄셈이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 친구들? 그렇죠? 이걸 2번식으로 하자. 그렇지? 그러면 부호가 반대로 B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1번과 2번식을 더한다. 이렇게. 더한다. 이렇게 적으라고 말해. 이쁘게.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그럼 더합시다. 맞아, 우리 친구들. 더하면, 그렇지? 그럼 3A지, 우리 친구들. 3A면 B는 사라지고 그대로 오네. 마이너스 3X의 제곱 1 더하기니까 3XY 됐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Y 제곱. 그래서 양을 3으로 나누면 되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A식이, 오케이? 양을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X의 제곱, 3으로 나누면 플러스 XY,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Y의 제곱이 되겠지. 됐니, 우리 친구들? A를 구했어, 우리 친구들. 그렇죠. 이제 B 구해야 되겠지. 그럼 이놈을 1번식에 대입한다?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을 1번식에 대입을 하면, 대입하면. 오케이. 자, 이것을, 그렇죠. 이것을 1식에 대입하면, 대입하자, 우리 친구들. 대입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오케이. 플러스 XY 꼼꼼하게 이렇게 암산하지 않고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2Y 제곱이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지,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B는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지. 그럼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XY니까 플러스 XY 됐으니까 마이너스 XY 더하기 2XY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2Y 제곱이 사라지죠. 됐으니까 바로 B는 양분의 마이너스 곱해야지. 그럼 부호 반대로 2X의 제곱 마이너스 XY가 되겠다. 됐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A-5B니까, 그렇죠? A에다가 이거 대입해야 되죠. 항이 2개 이상이면 가로로 쳐줘, 친구들. 항상 이쁘게, 여러분 소중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야, B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친구들. 2x의 제곱 마이너스 xy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앞에가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오죠.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 제곱. 분배 법칙인데 얘가 마이너스잖아. 부호 반대로 2, 5, 10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10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부호 반대 5xy. 동료한테 덧셈 뺄셈 x 제곱 x 제곱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사라지고 사니까 마이너스 11x 제곱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xy 6x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y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나, 우리 친구들? 그래서 a-5b는 마이너스 11x 제곱 플러스 6xy 마이너스 2y 제곱이 답이 되겠어. 됐나, 우리 친구들? 됐어요? 다시 한번 A와 B의 식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다항식을. 그래, 안 그래? 그럼 둘이 연립해서 A식과 B식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 차근차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들? 서술형 평가, 여러분이 말로 떠벌리면서 했던 것을 그냥 글씨로 적으면 돼. 됐나요, 우리 친구들? 서술형 감점 당하지 맙시다. 예.